뭔지 알지? 고기지. 이게 고기 없는 고기야. 콩고기. 아, 맞아. 또는 밀고기라고도 그러지? 완전 고기 같아. 그래. 베지터리안이나 아니면 아픈 분들이 이거 드시잖아. 근데 이것도 맛있더라고. 고기인 줄 알았지? 건강에 좋잖아. 그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 이런 야채가 들어가. 요거는 버섯이잖아. 이게 버섯도 한 종류 하는 것보다는 두 종류 하는 게더 좋아. 이 너도 그렇고, 요것만 잔뜩 하는 것보다는 너도 이렇게 골고루 한두 종류 이상 하면은 이게 더 쫄깃거리는 맛도 있고 더 고소하고 그래. 요거는 콩이잖아. 치킨. 치피잖아. 꼭 이거 아니래도 뭐 까만 콩도 괜찮고 아무 콩이나 불린 거야. 꼭 충분히 불려야 되잖아, 이거. 다른 콩다 괜찮아. 이걸 또 썰어서 믹서에 갈아줘야 돼. 요거는 비트야. 요거는 여기 들어가면서 고기 색깔을 내잖아. 완전 고기 색깔 나잖아, 그 그치? 가짜 고기 색이래. 가짜 고기 색이야. 양파 들어가도 되고 감자 넣기도 하고 그래. 믹서기에 갈아서 그냥 안 갈아지잖아. 물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돼. 반죽할 때 갈아줄 정도만. 이렇게 곱게 갈아줘.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글루틴 플라워야. 이게 굉장히 쫀득거리게 하는 거거든. 약간 껌같이. 그래서 이걸 섞어줘서 반죽을 하는 거거든. 이제 고기같이 뭉쳐지는 거잖아, 이게. 근데 저거 갈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질척해지면 또 곤란하잖아. 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물은 최소한도로 갈을 정도만 그렇게 넣는 게 좋아. 이걸 갖다가 또 너무 많이 막 치대고 문지러지면은 이게 또 질겨져, 고기가. 아, 많이 치대면 안 많이 좋아, 치대면 이거는? 좀 질겨져. 아, 진짜? 그리고 또 이것도 또 마블링도 생기게 할수 있다. 어떻게? 되게? 반죽한 다음에 여기 지금 이 플라워가 글루틴 플라워가 하얀색이잖아. 사이에다 이렇게 놓어주면 마블링 들어간 것 완전 가짜 같아. 고기네. 가짜 고기야. 와, 속임수 장난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또 영양은 풍부하잖아. 그렇지, 몸에 엄청 좋긴 하겠다. 그래. 맛은 조금 육고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은 고기 못 드시는 분은 또 이렇게 써도 응? 드시면 좋잖아. 이게 뭉쳐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질다 싶으면 조금 더 들어가면 되는데 맞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이거 고기가 이렇게 해서 쓸면 이게 안 쓸리잖아, 그치? 그래서 얼려줘. 그냥 고기도 왜 그냥 너무 물컹거릴 때 쓸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얼린 거 살짝 내놨다가 이렇게 쓸으면 고깃결 모양이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랩이나 비닐봉지에다가 나눠가지고 그것 좀 열어줘. 이렇게 고기 모양으로 한 덩어리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 이제 한 덩어리씩 꺼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불고기도 만들고 갈비도 그래? 만들고 나중에는 그 만들어진 거 보여줄게. 고기 이렇게 두 덩어리 있잖아. 이거 냉동실에 놓으면 돼. 신기하다. 신기하지? 근데 맛도 괜찮아. 그래, 나쁘진 않아. 말안 하면 잘 모르겠어.